안녕하세요. 하이웨이 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시 강화에 위치한 뮤즈 캠핑장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곳은 사이트가 도레미 파솔라시 음계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캠핑장이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산을 타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캠핑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C사이트입니다. C사이트는 전부 다 독립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 보니 밤에 보는 야경이라든가 이런 풍경 자체가 상당히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산을 깎아서 만든 사이트다 보니까 사이트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사전에 테트의 사이즈와 사이트의 규격을 맞춰서 확인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길이 미끄럽다는 단점과 제대로 된 화장실과 개수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기 보시는 간이로 만든 곳이 있어서 저곳을 이용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사용을 하기가 힘들어서 저 밑에 있는 솔사이트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위치하고 있는 라사이트. 예, 라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산 정상 부분에 역시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사이트와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캠핑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하시면 좋고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늘이 별로 없는데요. 여름에는 산 정상으로 올라오시면 조금 더 시원한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시와 라사이트의 길을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은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화장실과 개수대 그리고 샤워실이 갖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보이면은 평지에 이루어진 솔사이트가 보입니다. 뮤직캠핑장 전체를 통틀어서 텐트들이 같이 모여서 칠 수 있는 사이트는 솔사이트가 유일하고요.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캠핑을 하기에 상당히 적당한 곳입니다. 가운데 잔디광장이 있어서 봄과 가을에는 잔디광장에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겨울에는 눈이 오면은 눈썰매도 끌어주곤 합니다. 솔사이트는 총 14개 사이트로 되어 있고 데크는 앞쪽과 뒤쪽에 보이는 이 두 곳만 데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여름에 캠핑을 하신다면 될 수 있으면 솔사이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쪽은 전혀 그늘 지는 곳이 없어가지고 거의 죽음입니다. 반대편 쪽은 좀 낫긴 한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한여름에는 솔사이트를 피하시고 텐트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등산 아닌 등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쪽은 팟사이트입니다. 팟사이트는 좌측과 우측에 나눠져 있고요. 이것도 평지에 파쇄석을 이루어져 있지만 텐트를 칠 수 있는 구역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놀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방방이도 있고 해서 이쪽에서 주로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쪽은 내와 위 사이트인데요. 이쪽의 사이트는 전부 다 좀 길게 뻗어 있어서 폭보다 길이가 긴 텐트들을 치기엔 좋은데 이곳은 거의 1년 365일 장박을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오시면 우측에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쪽 건물에 화장실과 개수대 그리고 샤워장이 있는 관리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사이트 옆에 보면은 여름에 운영이 되는 수영장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찾으시는 분들은 레사이트 쪽에 텐트를 치시는 게 여름에는 명당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충분한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이쪽 레사이트에 보이시는 곳에 텐트를 치시는 게 여름에는 이 캠핑장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 수영장과 연결된 부분에 하얀색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기는 카페인데 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셨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오픈을 연기한 상태고요.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잠잠해지면은 카페로 오픈이 되어가지고 찾는 분들께 또 다른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오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매점이 보이는데요. 뭐 판매되는 품목은 많지가 않아서 밑에서 전부 다 장을 봐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캠핑장에서 지금 제가 몇 개월이지? 7, 8, 9, 10, 11, 12? 6개월 정도 장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보다 사이트가 늘어나고 정비가 됐는데 사이트 번호는 아직 정확하게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분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이트 번호에 대한 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탬을 한다면은 화장실과 샤워실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 더 고쳐진다고 하면은 뮤직 캠핑장도 유명한 캠핑장 못지않은 그런 캠핑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뮤직 캠핑장 정상에서 강화에 있는 고려산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서 그곳으로 산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캠핑장 내부에 그 둘레길이 있습니다. 둘레길이 있어서 아침에 산책 겸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가고 그 후에는 안 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니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이렇게 둘레길이 있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캠핑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직 캠핑장에서 난민 캠핑을 하고 있는 하이웨이 TV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